다음은 이제 모해킹 업무 범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 보고서에도 컨설팅 업체에서 보고서에도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서 그 책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4개 정도 입장에서 저는 포인트를 보라고 합니다. 그 진단을 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부 비행가자 입장입니다. 외부 비행가자 입장에서는 실제 해커, 이게 해커라는 것은 DMZ부터 공개되어 있는 웹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해커 입장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후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외부 비행가자 입장이 되겠지만은요. 처음에는 회원가입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게시판 페이지, 뭐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문의 게시판이나 그런 데에서 회원가입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페이지들이 있겠죠. 그런 대역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불필요하게 포트가 열려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도 점검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회원가입이 필요 없죠. 그때는 이제 외부 비인가자 입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것들을 점검을 다 했는데, 페이지들도 다 점검을 했는데, 취약점이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은 회원 가입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우리도 공격자도 회원 가입을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모이커도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력서 페이지나 아니면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들도 있을 거고, 기타 문의 페이지들도 있을 거고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 페이지에서 이제 취약점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모의킹을 진행할 때는 이두 파트 입장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보고서 쓸 때도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회원가입이 되고 난 뒤에 가능하냐,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뒤에, 아니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되냐를 언급을 하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고객사도 그 담당자가 그 취약점이 나왔다고 가지고 그거를 다 혼자 패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관리자들은 별도로 있고 운영자나 개발자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이제 개발자 운영자한테 오고 같이 이제 협업을, 이게 패치에 대해서 이렇게 협업을 할때 이게 실제 회원가입이 된 상태냐 아니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영향도가 굉장히 틀려진 것도 있고 개발하는 것도 좀 매머스가 틀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고서에 언급을 해주면은 굉장히 보고서 보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래 보면 내부 비인가자 입장하고 내부 인가자 입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부 모의해킹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외부 비그이이 윗단에서 외부 인가자 비인가자 입장에서 서버에 침투가 됐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뭐 방화벽이라고 있고 뭐 IDS, IP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방화 그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부 서비스에 어떠한 서버에 침투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내부 비인가자 입장, 내부 인가자 입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어떤 임직원이나 아니면 내부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해커가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보통 내부 모의킹하고 외부 모의킹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래 이제 내부 모의킹일 때 이제 분류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내부 모의킹 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부에서 쓰이고 있는 뭐 메일 서비스, 그룹웨어, 그리고 기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서비스들을 점검을 할때 계정을 받고 점검한 게 임직원 계정을 받고 점검을 하냐, 아니면 그냥 내부에서 어떤 외부 인력 입장이나 아니면 계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냐, 뭐 그런 입장이죠. 그때는 이제 내부 비인가자 입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내부 비인가자 입장에서 만약 임직원 계정을 뭐 취득을 했다, 어떤 스니핑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타 게시판에서 봤더니 사은품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인가자 입장이 되죠. 내부 인가자 입장에서는 내부 모의해킹 할 때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계정들, 이제 관리자 계정, 이제 상위 단에 있는 관리자 계정들을 또 취득할 수 있냐라는 거 없냐라는 것들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인증 처리 미흡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 임직원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나 아니면은 뭐 팀장님들 아니면 상위에 있는 그 계정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을 취득을 할수 있냐라는 것들이 내부 비인가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네 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카메라에서 위에는 이제 외부 해킹, 아래는 이제 내부 해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해킹 업무 범위는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안에 잠깐만요. 우리 포인터 이게 좀 편하겠죠? 우리가 보안을 보통 이야기를 할때 기술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그 동일합니다. 어떤 것을 가든 이 기술 그세 가지 파트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원은 지금 다 크지만은 실제 관리하는 포인트는 관리적 부분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모의킹이라는 분야는 이 기술적 진단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진단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우리 일부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진단 부분, 물리적 진단은 보통 이제 접근 통제 아래 그아그 우리가 임직원들이 있지 그 출근하는 부분들이 있죠. 접근 통제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출입 통제하는 부분들에서 물리적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뒤에 임직원들 따라가 가지고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사무실에서 또그 책상 위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진단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 진단의 부분 대부분 모의킹이 진단이 돼 있고요. 모의킹이 이렇게 원을 제가 크게 그렸지만은 저도 이제 모의킹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도를 강조를 한 건지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진단의 전체적인 항목 중에서 한뭐 크기로 보면 한이 정도 봤던 게그 크기라는 것은 투입하는 그 기간이 전체가 투입됐다고 했을 때 우리 ISME 인증이나 아니면은 다른 27000 인증을 했을 때요 투입되는 그 기간에 비해서나 요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걸 이제 크게 그린 것뿐이고요. 당연히 이제 모의킹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인증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모의킹에 대해서 취약 진짜 실제 해커들이 침투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의킹이 거의 이루어지고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그 모의킹 쪽에 대한 범위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어떤 비율 제가 이제까지 모의킹 하면서 했던 그 비율 순서대로 우선순위로보다는 비율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을 한 거고요. 위에 보면은 이제 서버 보안 진단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뭐 서버 네트워크 진단 이렇게 주목된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동일한 일은 아니고요.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인 진단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증에 필요한 보통 이제 인증 쪽이나 기반시설 쪽 진단할 때 사용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그 환경에 맞게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항목들이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50개에서 60개 정도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행을 했냐 안 했냐. 그 수행은 루트 권한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은 제가 하나 붙였는데 기술적 진단 점검 항목이죠.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루트 계정 원격 접속 제한이 되어 있냐 안 되냐냐 아니면 계정 잠금 인계값 설정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5, 60개 정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서버의 환경이나 버전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컨설팅에서는 보통 많이 포함이 되지만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모디파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점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수행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돌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컨설팅들이 수동으로 한번 보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고요.
아래 서버 네트워크 진단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스캐닝 도구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 수동 점검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혹시 올라와져 있는지 네트워크 쪽에 보면 접근 제한이 혹시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통해서 여기로 침투하는 그런 경우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이건 내부 모이킹 어떠한 내부 모이킹을 할때 보통 이러한 서버나 네트워크의 모든 대역들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역들에 대해서 각각 포트 점검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분류를 해서 진단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모이킹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킹 업무 범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모이킹도 그 이런 업무들이 다 틀릴 수 있겠죠. 컨설팅트가 있을 거고, 취약점 진단, 버그 헌터 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 연구소에서 하는 그 모이킹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 틀리긴데, 요거는 그 컨설팅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웹 어플리케이션 진단이 제일 많죠. 주도적으로 보통 저는 60%에서 한70% 정도. 그거는 그 서비스가 점점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진단 포인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율이 점점 이제 낮아지는 것뿐이지, 어떠한 비율로 따지면 아직도 60%에서 한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스 코드 진단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은 아마 공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진단하고 소스 코드 진단하고 같이 모바일까지 해가지고 아마 요거 보통 세 개가 세트로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코마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악성 코드나 그런 요코마 분석은 아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에 깔리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회가 가능하냐, 이게 지금 어떤 메모리 솔루션을 설치를 했는데 이웹 서비스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제 메모리를 우회를 할수 있냐, 메모리 우회를 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아니면 DRM을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DRM을 우회를 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정보들이 생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역공학 분석 예 하고요. 그리고 뭐 게임 리버싱도 있을 거고 모바일 쪽 진단도 리버싱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워낙 이제 관전 포인트 많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안전하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행안부에서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링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ISMS가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좀 틀린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취약점 일단은 같은 개념이 맞는데 이제 항목들이 서로 이제 틀리기 때문에 아마 헷갈릴까 봐 그런지 아마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지금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요, 문서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앞에 언급한 관리적 점검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관리 쪽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들도 자체 이제 정책이나 규정 같은 거 만들 때 요걸로 기준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ISMS 같은 경우 인증 컨설팅 한번 받으면은 요건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리적 점검 항목들이 있을 거고, 물리적 점검 항목. 우리나라는 물리적 점검 항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CCTV 같은 경우나 출입 통제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이킹 쪽 관점이나 기술적 진단에서 처음 보는 건 이제 기술적 점검 항목이죠. 이거는 여기는 유닉스 계열이나 뭐 리눅스 계열이나 다 동일하게 거의 쓰는 거고 AIS, HPUX도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은 다 틀리겠죠. 유닉스에 리눅스에도 점검 그 스크립트가 좀 틀릴 거고 보는 포인트들도 조금 틀릴 거고요. HPUX나 AIX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서버로 많이 사용보다는 전체 자산에서 많은 하지 않는 경우다 보니까요. 그 점검 리스트,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매일 업데이트하거나 버전별로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레드 계열에서도 버전마다 6.2, 뭐 6.5, 7뭐 올라갈수록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내부적으로 계속 컨설팅할 때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 진단을 할 때도 항상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컨설팅 쪽에서 말한 거고, 모이킹은 이제 별도겠죠. 그래서 모이킹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입분들은 솔직히 이거 보통 한 2년, 3년, 2년 차에서 3년 차부터 이제 겪습니다. 요 프로세스를 알아야 좀 이제 PM 역할이나 PL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업체 선정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을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 쪽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쪽 자산에 대해서 모이킹을 한번 받고 싶은데, 이러한 서비스에 이러한 취약점 진단이 혹시 가능한 업체들은 오세요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입청서라고 하는데 RFP입니다. RFP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한테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컨설팅 업체에서는 요거를 보고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대상들을 점검을 하는데, 투입 인력은 이렇고 이제까지 우리 회사의 내력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고 일을 맡겨주라는 그런 보고서죠.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RFP에 명시한 그 요건에 맞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FP 보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뭐몇 점, 50점,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는 몇 점, 그리고 어떤 요건, 이게 특화된 뭐 기술도 혹시 있냐, 그러면은 뭐 십몇 점 해가지고 보통 이제 100점 만점에서 몇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제안서 발표를 합니다. 제안서 발표는 PM들, 그렇게 돼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통 많이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본부장님들이, 그리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 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안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제안서가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30분 내에 발표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한 하루나 이틀 후에 또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실제 이제 계약이 맺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할 때도 바로 그 여기 RFP를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버가 뭐 실제 몇 대냐, 아니 웹 서비스 URL이 뭐냐, 그런 것까지 거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 협의를 하게 되죠. 업무 협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업무 협의하는 사람들 역시 여기는 PM,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 PM이겠죠. 예, 서로 PM끼리 만나가지고요, 그 범위를 이제 상세화 시킵니다. 웹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 웹 서비스 도메인이 뭐고,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한 어느 정도 투입되기를 원하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멤버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정해지지만은 실제 멤버스 투입 일정까지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일정마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면 WBS라고 해가지고 일정별로 이제 어떤 것들 할 것인지 거의 이 부분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 다 정해지면 이제 실제 수행을 해야죠. 그 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타스크별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며칠, 그다음 무선 네트워크 같은 며칠 해가지고 수행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수행이 되면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 발표할 때는 이제 교육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전체 프로세스, 모이킹 업무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모이킹뿐만 아니고 다른 뭐 개발이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젝트들, 다른 영역의 프로젝트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프로젝트의 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RFP 예제를 보는데,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연구과제로 내는, 위탁 연구과제로 내는 RFP입니다. 제안 요청서이고요. 요 같은 경우 보면은 아래 쭉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 제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연구 목표, 그리고 연구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이라고 있죠. 그래서 총 100점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시큐어 코딩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기반 기술 연구, 굉장히 어렵죠 말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한 줄이지만은
실제 안에 보면은 이제 제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안 업체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URL을 보고 만약 모르면은 이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대충 그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되냐, 범위가 어떤 거냐 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개발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보안 가이드, 아니면은 교육 자료, 아니면은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나 그런 랩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이 범위 안에 도저히 이거를 수행하는데 만약 돈이 될것 같지 않다거나 너무나 좀 투입이 너무 오버될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제한을 하지는 않는 거죠. 네,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서로 우리가 할 만하다 적정하다 보면은 요 제안서 요거 요구 사항대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업무 범위, 이게 그 PM끼리 모여가 만나서 이제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WBS에 뭐 이렇게 잘 그린 건 아니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는데 타스크 1하고 이제 타스크 2,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하고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이 크게 요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진단하는데 각각마다 외부 모이킹하고 내부 모이킹이 있을 거고요.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내부를 침투하는 부분들, 내부에서 외부로 혹시 접속하는 부분들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 업무 범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URL까지 확실하게 명시가 됩니다. 명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URL별로 이제 그 모이킹 PM이 우리 멤버스인 게즉 투입하는 인력들이 며칠에서부터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고 이제 WBS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0.25, 0.25 뭐 이렇게 나와 있죠. 0. 이거는 1멤버스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1멤버스라는 것은 그 1명당 한달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4주를 보통 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0.25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일주일에 한명 투입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일주일에 한 명이 투입되죠. 그걸 0.25라고 2호로 이제 0.25 멤버스죠. 0.25 멤버스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세 명이 투입되니까 0.75 멤버스죠. 그래서 다 이렇게 멤버스들이 측정이 되는 거고 전체 지금 따지면은 3.75에 0.25니까 약한 4.5 멤버스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제 계산이 맞다면 얘 4.5 멤버스. 그러니까 4달 전체적으로 따면 이제 4달 반 정도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약한 6주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 보고나 교육 같은 것이 진행이 되겠고요. 최종 보고를 하고 난 뒤에도 최종 보고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입니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모이킹을 진행하고 있는 그 업무 프로세스가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범위 및 대상 선정이어가지고 앞에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실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환경 정보 수집이 들어가겠고, 거기에 대한 모이킹 심화 공격들, 그리고 결과 분석 보고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진행이 되어야 이 모이킹의 모든 단계들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